자, 포커스 14 문제풀이 하면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를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뭐 때문에 왔는 건지 찾아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몽땅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완성된 문장 뭐 다 같이 읽을 수 있겠죠. 1번 문장 완성시키면 James has a sister. 제메스가 아니고 제임스죠. James has a sist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가볼까요? 시작. I want a new cell phone. 하면 되겠죠. I want a new cell phone. 여러분도 그런가요? 오케이. 아닌가요? 오케이. 다음 3번 완성된 문장. A week has 7 days. A week has 7 days죠. 오케이. 저기에 we 소리는 모음인데 모음 같은데 왜 a week인지. 그치? 좀 이따 내가 물어보면 이거 야 we 소리 이거 모음이잖아. 근데 모음 앞에 on이 와야 된다더니 왜 on week가 아니고 왜 a week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답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야 이 바보 선생아. 어 당연히 a week지.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런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완성된 문장. My uncle is a great painter. My uncle is a great painter. 오케이, 삼촌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는 문장이었고요. 5번 문장 완성된 문장. There is an orange in the basket. There is an orange in the basket. 오케이, 6번 완성된 문장은 An old woman sits on the bench. An old woman sits on the bench. 오케이, 그래서 James has a sister에서 어는 1번, 2번, 3번이라고 바로 할게요. 먼저 정리하면 어를 쓰는 이유 총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 One 대신에 온 거고 2번은 뭐가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뭐마다 라는 뜻으로써 뭐 every나 fo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한 시간마다 1초마다 이런 거 대신 쓴 어 이 총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러면 James has a sister는 1, 2, 3 중에 1번이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James has One sister. 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그렇죠. One. James has one sister. 에서 on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준호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How many sisters does have James? Okay. How many sisters does James have. 오케이. 잘했는데 한 군데 틀렸죠. How many sisters does James have? 어디가 틀렸게? 그렇죠. 당연히 How many sisters죠. 왜 그래야 되죠? 오케이. 내가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죠. Many,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가 가능하다? many books밖에 안 된다고 했고 man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How many sisters가 어디 있습니까? How many sisters지? How many sisters? 잘했는데 아깝네요. How many sisters does James have? James has one sister, a sister. 그래서 one 대신에 하나라는 의미의 어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want a new cell phone의 뜻은 뭐 다 알겠죠. cell phone이 뭐예요? 휴대폰이죠. 휴대전화. 그래서 cell phone하고 같은 말은 뭐예요? cell phone하고 같은 말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이고 맞네. mobile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mobile phone 이라고 하기도 하죠. mobile phone. m-o-b-i-l-e cell phone, mobile phone. 폴폰? 뭐래? 셀폰 또는 모바일폰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기는.
Mobile phone, 휴대전화. 휴대전화요? 네. 그래서 I want a new cell phone은 청룡아 1, 2, 3 중에서 뭐냐? I want a new cell phone. 그래서 어는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오케이, 당연히 몇 번이겠다? 2번이죠. 오케이, 자, 이 해석은 뭡니까? 내가 뭐 한다? 원한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뭘 원한답니까? 나는 새 폰을 원해요 이러고 있죠. 나 내 폰 너무 꾸졌어. 새 폰을 원해. 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요? How many new phones do you want? 라고 물었을까요? 너 새 폰 몇 개를 원하냐? 라고 물었을까요? 아니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내일이 I want a new cell phone 이라고 말하는 친구의 생일이다 치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What do you want?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present? 너 생일 선물로 뭘 원하니? 그랬더니 아, 난 새 폰. I want a new cell phon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번이고요.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새 전화기를 원한다라고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된 됐습니까? 그래서 2번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쓰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2번의 이유로 우리의 언어에서는 뭔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새 폰 원해요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됐습니까? 나는 하나의 새 폰을 원한다 라고 얘기한 사람 없잖아. How many new phones? How many new cell phones? 너 새 폰 몇 개나 원해? 아, 난 다섯 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됐습니까? 다섯 개? 귀찮겠다. 다 충전하려고 그래도.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나저나 여기에 week 할 때 we 소리는 모음 같은데 왜 on week가 아니고 왜 a week죠? 뭐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렇죠? 좋아요. 네가 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 영어의 모음 글자는 몇 개가 있다? 다섯 개. 아, 에, 이, 오, 우, 얘는 네 개. 에, 에, 아, 어. 이, 에, 어. 아이, 이, 어. 오, 오, 아, 어. 유, 우, 어. 이렇게 총 최소 세 개의 소리를 갖고 있는 소리고, 여기에 W는 항상 무슨 소리 내고? 우 소리 내죠. 됐습니까? Y 같은 경우는 또 어떻다? Y는 I, E, O면 모음인데 어 소리를 안 갖고 있죠. 가만 봤더니 영어의 모음은 전부 공통적으로 무슨 소리를 갖고 있다? 어 소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모음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어 소리 없고요. 얘도 어 소리 없습니다. 그래서 W나 Y라는 글자는 자음 글자이고 얘들이 내는 소리 U나 I, E 또는 짤막 이게 전부 다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기 때문에 a week라고 해야 되겠고요. A week has 7 days.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어는 세 가지 이유,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준호야 몇 번 이유냐? 3번이다. Every week로 바꿔 쓸 수 있다. Every week has 7 days. 매주마다 7일을 갖고 있다. 당연히 이 어는 뭐다? 1번이죠. 1번. 이 문장 해석하면 뭡니까? 일주일은 7일이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일주일은 7일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One week죠. One week. One week has 7 days. 일주일은 7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숫자로서 한 주는 어떤 불특정한 하나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는 7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은 7일이다. 매주는 7일이답니까? 일주일은 7일이답니까? 일주일은 7일. 1이 뭔지 몰라요. 1. 1. 됐습니까? 그래서 one week has 7 days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 어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라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나저나 7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이건 뭐 불러놔야 되겠다.
네, 새 창 열고 사이즈 좀 줄이고. 자, 그래서 a week has 7 days 에서 7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어디 갔어? 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How 잠깐만. Okay, how many days does a week have? 그렇죠. How many days does a week have? 일주일은 몇 개의 날을 가지고 있니?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How many days does a week have? 태빈이도 이거 생각해왔지? 그냥 답을 안 했을 뿐이지. 그치? 그쵸? 이거 답할 줄 모릅니까? 그쵸? 이 정도 구경했으면 다음번엔 네가 해. 됐습니까? 보면 선생님이 이거 조사해와라 하면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그래도 뭐 틀리더라도 생각해오는 친구도 있고, 나는 모르겠다 뭐 누가 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쵸? 한 6개월 뒤에 서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메딩. How many days does a week have? 아까 전에 저한테 물어봤을 때 숙제가 있었어? 라는 말은 숙제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었어? 오케이. 계속해서 개수가 궁금할 때 묻고 답하는 거 하고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얘도 1번도 하다시 더즈였고 2번도 하다시 더즈였죠. 그래서 똑같이 does James have? Does a week have? 라고 묻는 부분 만들면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uncle is a great painter. 청룡아. 아니 청룡이 말고 이번엔 민철아. 얘는 1, 2, 3 중에 2번이죠. 그렇죠? 우리말에 쓰임새가 없어서 바꿀 쓸 수 없는 거. 왜 2번이냐? 해석하면 뭐고 나의 삼촌은 위대한 화가다 라고 자신의 삼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삼촌이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러니까 great painter도 몇 명일 수밖에 없어? 한 명일 수밖에 없죠. 상대방에게 자신의 삼촌이 화가라는 정보를 처음 전달하는데 삼촌이 한 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한 어가 2번의 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원일 수 없는, 원일 필요가 없는 건 my uncles라고 하지 않고 있죠. 됐습니까? 자신의 삼촌이 여기에 한 명이라는 정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My uncle is one great painter 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every로 바꿔서 나의 삼촌은 뭐마다이다? 위대한 화가마다이다. 매일마다 라고 하듯이 every로 바꿔 쓸 수 있는 3번도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an orange in the basket 에서 여기에 어쨌든 뭐 이게 어가 아니고 오래간만에 on이 왔는데요. 그 이유는 orange 할 때 오 소리가 나라에 따라 다른 나라에 따라 다른데 영국식 발음으로는 오렌지, 미국식 발음으로는 오렌지. 어쨌든 오든 아든 다 모음 소리니까 an orange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채빈아, 얘는 1, 2, 3 중에서 왜 쓴 거냐? 1번이다. There is one orange in the basket.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1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1번 맞네요. 1번과 2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1번과 2번, 그러니까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무조건 1번이야, 이건 무조건 2번이야는 없습니다. 근데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확실히 3번이야는 있어.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렇게 약간 경계가 흐릿한 경우도 있습니다. 1번의 이유도 되고 2번의 이유도 되는 경우가 있고, 3번은 그게 아닙니다. 3번은 무조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이 there의 뜻이 뭐죠? 예, there는 여기서 2번 뜻으로서 아무 뜻이 없죠. 그렇죠? 여기엔 거기에 거기로란 뜻이 아니고 여기까지 뜻이 there is까지 뜻이 뭐야? 있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오렌지가 있다 어디에? 바구니 안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there를 사용해서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에게 존재 여부를 몇 번째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처음으로 전달해주고 있단 말이야. 내가 뭐 그런 예를 든 적 있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에서 이런 거 활동할 때, 액티비티 할 때, 영어 시간에 액티비티 할 때, 자, 여러분들 방을 소개하는 글을 영어로 한번 써보십시오 라는 이런 액티비티를 한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을 소개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방에 뭐가 있는지를 쭉 얘기하면 되겠죠. 내 방에 침대가 있고요, 창문이 있고요, 책상이 있고요, 옷장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놀러와 본 적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몇 번째 전달되는 정보야? 처음 전달되는 정보죠. 그럴 때 there와 함께 there is와 함께 사용된 on은 1번의 이유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오렌지라고 했으니까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one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전달된다라는 의미 1번과 2번은 모두의, 하지만 절대로 3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 old man sits on the bench 해서 이 친구는 자민 1, 2, 3 중에서 몇 번째 이유인가요? 어... an old woman sits on the bench 맞든 틀리든 생각한 대로 대답 좀 해주세요. 안 적었다. 준호 1, 2, 3 중에 1번이요. 1번이다. 그러면 one old woman sits on the bench의 의미인 것 같다. 자, 해석해보면 뭡니까? 나이 드신 여자분이 뭐한다? 앉아있다. 할머니가 앉아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벤치 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몇 번의 이유다? 2번의 이유죠. 됐습니까? 할머니 한 분이 벤치 위에 앉아있다고 상대방에게 처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어떤 한 명이 앉아있다. 어떤 사람, 어떤 올드 워먼이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야, 몇 명이 앉아있는데? 어? 한번 세려봐. 한 명이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의 이유로 사용된 an old woman sits on the bench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어나 언 중에서 골라 쓰고 필요 없으면 X 표시해라. 한꺼번에 다 하지 뭐. 여기 형광펜은 쭉 발사해놨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디다가 발사해놔야 돼? 명사에다 싹 다 발사해놓죠. 됐습니까? 그렇다고 실제로 형광펜 하실 필요 없어.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겠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너 마음속으로 형광펜 발사해가면서 합시다. 1번. 그래서 준호.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민철, 에마 is an honest girl. 청룡, beautiful. 오케이, 4번 채빈, he doesn't wear glasses. 채민, 아, 채빈, 자민. We visit Japan once a year. 그 다음에, 준호. 'Bring me an umbrella, please.' 일 것 같다. 그래서 7번. 채빈. Is an eager girl. 내 바로 앞에 있는데 너 뭐라고요?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 오케이. 그래서 청룡의 의견. 1번부터 7번까지 청룡의 의견. 너는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했잖아. 나머지도 다 네 의견하고 똑같아? 달라요? 몇 번이 달라요? 1번은 그러면 on 말고 o다. 오케이. 독도 is a island.
오케이, 그 다음에 채빈이 의견. 예. 5번에 아무것도 안 쓴 게 맞을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번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독도 is 무슨 무슨 아일랜드. 내가 이거 어떻게 읽는지 벌써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일랜드라고 읽는다 했고요. 어떤 글자가 소리 안 난다 그랬더라? S가 소리 안 난다 그랬고, 아일랜드의 뜻은 뭐죠? 섬이죠. 그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독도는 섬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독도는 섬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독도 is on island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독도 is on island. 독도는 섬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이게 1, 2, 3 중에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Emma is an honest girl.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 뭐겠어요? Emma는? 아니스트 당연히 찾아왔겠지. 몰랐으면. 그치? 그래서 아니스트의 뜻은? 와, 이 다 모른다. 정직한. 볼게요. Am I is an honest girl. 이거 H 있으니까 이거 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m I is a honest girl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거 발음이 H 글자는 있지만 honest야, honest야? 그러면 아 소리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그런 모음 아닙니까? 오케이, 만약에 Emma는 여자아이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Emma is a girl이겠죠. 여기에 or를 쓰든 on을 쓰든 쓰는 이유는 honest 때문에 쓰는 거야? girl 때문에 쓰는 거야? or을 쓰든 on을 쓰든 어쨌든 뭐든 하나 써야 되는 이유는 honest 때문에 쓰는 거야? girl 때문에 쓰는 거야? 당연히 girl 때문에 쓰는 거죠. 그렇죠? girl이 뭐길래? 왜, 무슨 시길래? 명사죠, 명사. 됐습니까? 명사 중에서 무슨 명사라서? 보통 명사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onest는, honest 때문에 여기 뭘 쓰는 게 아니야. honest는 무슨 시예요? 정직한이라 뜻이니까 형용사죠. 형용사에 관사를 붙이진 않죠. I am a happy. 맞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뭐라고 해요? I am happy라고 하죠. 하지만 I am a happy boy라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I am a happy girl이라고 해야 되겠고, boy나 girl이라는 명사 때문에 써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am I is a girl인데 여기에 honest라는 모음 소리가 나는 녀석을 했기 때문에 am I is an honest girl이라고 해야 되겠죠. 1, 2, 3 중에 뭔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She has a beautiful eyes.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냥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죠. 그렇죠. 아름다운 눈이 하나다가 여러 개다가 막 이러네요. 그렇죠? 뭐 도대체 아름다운 눈이 하나란 말이야? 둘 이상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게 얘하고 얘하고 서로 멱살 잡고 있을 것 같지 않냐? 어? 야 이 새끼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이러면서. 어? 그리고 아름다운 눈은 당연히 몇 개일 테니까 두 개일 테니까 She has a beautiful eye 하든지 문법적으로 맞게 표현하고 싶으면 She has a beautiful eye를 하든지 She has a beautiful eyes를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어느 쪽이 자연스러워? 됐습니까? 여기 도대체 어를 왜 씁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beautiful eyes. 이거 이게 여기 아무것도 안 쓴다는 사실 깜짝 놀라시면 매우 곤란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doesn't wear glasses.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박청룡이다. 백민철이나 배준호가 아니고 박청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glasses는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딴 거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어나 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는 all을 쓴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써야 된다 라고 갈렸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봅시다. 누가 다 위가 비지탄대입니다. 방문하죠. What? 무엇을? Japan.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달하고 싶은 말은? 우리말해서 가면 1년에 한 번씩이죠.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고 싶으면 once a year 라고 해야 되겠죠. We visit Japan once a year.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일본을 방문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1년에 두 번씩 방문한다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겠다? We visit Japan twice a year. 두 번은 영어로 뭐다? Twice. 세 번은 뭐다? 세 번은 뭐다? Three times. We visit Japan three times a year, twice a year, once a year.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은데? Once, twice, three times 라는 대답 듣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뭐라고 물으면 되지? 1년에 몇 번 너희들은 일본을 방문하니? 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게 만약에 three times라고 치자. 이 자리에 once가 아니고 three times가 왔다 치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그렇죠. How many times죠. How many times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How many times 처음 들어봐요? How many times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혹시 빈도 부사라고 소문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아이고 목이야. 몇 번이나 라는 뜻이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once, twice, three time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1년에 몇 번 너희들은 방문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many times a year? 1년에 몇 번이나 너희들은 일본을 방문하니? We visit Japan once a year, twice a year, three times a year. 그래서 1년에 몇 번이나 times a year? 하루에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a day? 일주일에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a week? How many times a month? 한 달에 몇 번이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년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이라고는 가르쳐줬어. How many times a year? How many times a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 이 얘기를 좀 이따 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야 되겠네. Time. 1번 뜻 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 뭐? 시간. 시간이란 뜻일 때 셀 수? 그래서 많은 시간? Much time. 다음, time의 또 다른 뜻? 번, 횟수. 됐습니까? 그렇다면 many times, many time 안 되겠죠? many 뒤에 내가 many book이라 그랬어, many books라 그랬어, many money라 그랬어. 그러면 many times겠죠. 그럼 many times의 뜻은 뭘까? 많은 횟수. 여러 번, 많은 횟수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many times를 많은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멍충이들이 니네 학교에 분명히 최소 반에 6명 이상은 있어.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6명에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그렇다면은 3시간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누군가 잠깐 얘기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3시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3 hours라고요. 자, hour라는 단어에 영어 사전 찾아봐도 시간이라고 나오고 time도 영어 사전 찾아보면 1번 뜻으로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time의 시간이란 뜻하고 hour의 시간이란 뜻은 내가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 됐습니까? time의 시간이란 뜻은 어떤 의미다? 이런 의미라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셀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하지만 hour는 time을 세는 단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ime을 세는 단위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뭐야? 영어로 second죠. 그러면 60 seconds는 뭐가 돼? 1 minute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60 minutes는 뭐가 돼? 1 hour가 되죠. 24 hours는 뭐가 돼? day가 되죠. 7 days는 뭐가 돼? week가 되죠. 4 weeks나 또는 5 weeks는 뭐가 돼? month가 되죠. 12 months는 뭐가 돼? year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은 다 셀 수 있는 명사라. 내가 second부터 시작해서 year까지는 셀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단위라고요. 하지만 time은 시간이란 뜻일 땐 절대로 셀 수가 없어. time이 만약에 셀 수 있는 명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번, 횟수란 뜻이다. 알겠습니까? 또 many times를 또 오랜 시간, 많은 시간 이러면 나한테 뒤진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얘기는 내가 몇 번 하기 때문에 뜨문뜨문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다 똑같은 횟수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평균적으로 다섯 번은 얘기했어. 아직 many times를 많은 시간 해갖고 나한테 뒤지진 않겠군. 아, 세 번 남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visit Japan how many times a year? Once a year, twice a year, three times a year. 그 다음에 bring me an umbrella please. 자, 그래서 umbrella 할 때 you는 you가 you 소리 날 때는 자음 취급합니다. 하지만 예, 지금처럼 우나 어 소리는 전부 다 뭐다? 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n umbrella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뜻이겠다?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하니까 bring의 3단 변신. 오케이. 얼른 시험 쳐라 준호야. 저 시험지 남아있는 거 네거지? 그래서 뭐다? bring, brought, brought라 했어. bring, brought, brought. 됐습니까? 오케이. 이 자리를 자, 민철이하고 둘이 자리 바꿔. 넌 bring, bring 같은 소리 하고 있네. bring, brought, brought지. 그리고 bring의 뜻은? bring의 뜻은? bring의 뜻은? 가지고 오다죠. 그래서 bring me 하면 뭐겠어? 나한테 좀 갖다 달란 얘기겠죠? bring me an umbrella. 와, 진짜 distractive 하네. bring me an umbrella. 나한테 우산 하나만 갖다 주세요. 에다가 please. 명령문에 please 넣으면 어떤 느낌 든다고요? 공손한, 정중한 느낌이 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 Tom은 뭐다? 중딩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각각 1번부터 7번까지 어나 언이 들어간 경우에 1, 2, 3 중에서 뭔지 생각해 두셨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독도 is an island. 민철 1, 2, 3 중에 당연히 2번이죠. 됐습니까? 해석하니까 무슨 뜻이고 독도는 섬이다. 오케이. 그래서 독도 이것도 명사죠. 무슨 명사야 이건? 고유명사죠. 이거 독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뭐 해주고 있어? 독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독도는 섬이야. 그렇다면 독도가 몇 개의 섬인지. 자, 상대방이 독도가 이미 섬인 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몇 개의 섬인지라는 정보도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독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독도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고 소개하고 있는 거고 상대방에게 독도가 섬이라는 정보를 몇 번째 전달하고 있다? 처음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다. 사실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돼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독도 is two islands 라고 하진 않습니다. 독도가 섬이라고 처음 소개할 땐 이렇게 얘기하겠고. 그 다음 Am I is an honest girl? 오케이. 2번 그래서 청룡 1, 2, 3 중에서 왜 쓴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예? 그렇죠. 당연히 2번이죠. 에바는 어떤 아이다? 정직한 여자아이다 라고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전달하고 있죠. 에마 무슨 명사야? 둘 다 고유명사죠. 독도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고 있고 에마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고 있고. 됐습니까? 에마가 몇 명이라는 정보가 중요해? 당연히 몇 명이야? 한 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이 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의 정보가 가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She has beautiful eyes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더는 어떨까?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없이 막 쓸 수 있잖아. 그럼 She has the beautiful eyes는 어때요? 오케이. She has the beautiful eyes.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She has the beautiful eyes. 네, 여러분들 더 쓰는 이유 다섯 가지도 배웠잖아. 네. 어, 그 중에 어디, 뭐 더를 쓴다면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까? 된다. She has. 자, Hey, Juno, do you have a girlfriend? 여자친구. Yeah. What about you, Minchul? Do you have a girlfriend? 찌질한 것들밖에 없네. 자, 이 친구한테 물어볼게. Hey, do you have a girlfriend? Yes, I do. Oh, how does she look? How does she look? How does she look? 얘한테 물어봤다니까, 얘한테. How does she look? Well, she has beautiful eyes and she lives like a cherry. Oh, she has white clean skin. She has beautiful shiny hair. Her nose looks like a pig. Oh, she's so beautiful. 자, 지금까지 어떤 대화였어? 남 여자친구 있는지 물어봤고. 그래서 how does she look의 무슨 뜻이야? How does she look?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 눈은 아름답고 머리는 반짝이고 피부는 하얗고 깨끗하고 코는 돼지 코 같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더를 쓸 일이 없다. 됐습니까? 어도 당연히 안 되고. 어는 왜 안 되지? 여기하고 멱살 잡는다니까. 됐습니까? 이 새끼 네가 여기 왜 있어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 안 그래?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doesn't wear glasses. 마찬가지 똑같이 3번 4번 똑같은 이유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e visit Japan once a year. 그래서 채빈 1, 2, 3 중에 왜 쓴 거야 이거? 당연히 3번이니까 얘는 every year per year라고 1년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어에다가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시험 문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ring me an umbrella please. 얘 같은 경우에 자민 왜 쓴 거지? 1번이요. 1번이다. 그래서 bring me one umbrella. 얘는 1번이라고 해도 되고 2번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번과 2번은 경계가 애매할 수도 있다 해석하면 나한테 우산 하나 갖다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 이거 경계가 애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몇 번? 2번. 탐은 중딩이다. 오케이. 그래서 한 명이라는 정보가 중요합니까? 탐이 몇 명이니까? 당연히 한 명이니까. 그래서 원이라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죠. 탐이 중딩이라고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스튜던트. 자, 이 어가 미들 때문에 왔냐, 스쿨 때문에 왔냐, 스튜던트 때문에 왔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 때문에 왔어? 스튜던트 때문에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스튜던트 학생인데 탐이니까 당연히 한 명이라서 2번의 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뭐 요 정도에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그리기. 자, 그래서 여기 했어. 그치? 됐습니까? 그럼 또 어디 할래? Sister. 그 다음에 2번은 I는 이제 안 할게요. 인칭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디? Cell phone. 그럼 3번은? Week랑 days. 4번은? Uncle이랑 painter. 2번은? Orange랑 basket. 6번은? Woman이랑 bench. 지금 우리가 뭔 짓 하고 있어? 명사 찾고 있죠. 그래서 제임스는 무슨 명사? 고유명사. 시스터는 보통. 셀폰은 보통.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크는 보통. 데이는 보통. 엉클은 보통. 페인터 보통. 오렌지 보통. 배스켓 보통. 워먼 보통. 벤치 보통 명사. 됐습니까? 그러면 B도 해봅시다. B의 1번에는 뭐랑 뭐? 독도랑 아일랜드. 2번은 에마랑 girl. 아리스트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she는 그렇고, 그 다음 eyes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he하고 glasses. 5번에 we하고 japan하고 ear. 그 다음에 6번에는 me하고 umbrella. 7번엔 탐과 미들스쿨과 스튜던트.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자, 그래서 독도는? 고유. 아일랜드? 보통. 에마? 고유. 독도, 에마, 고유. girl? 보통. eyes? 보통. glasses? Japan? 고유. 고유. J가 왜 대문자겠냐고요? 그 다음에 ear? 보통. umbrella? 탐? 고유. middle school? 보통. student? 보통.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1번 준호. 소피아. only 이게 B야 D야? daughter. Okay. 아, 이거 저래 갖고 듣기 평가 하겠나? 아이고 계속 안 하지.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가도 안 하지. 그렇죠. 소피아 is an only daughter 해야 된다. 계속해서 채빈. 빨리 좀 합시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 흐리멍텅하냐? 어? 뭐라는지 모르겠다.
숙제 있는 거 읽으면 되잖아. Three a meals the day.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자민. Mr. Smith. Was at the end. 일단 얘를 더로 고친단 말이야. At the Uni Bar City University. 이거 사전도 안 찾아봐요? 어, 일단 어는 어쨌든 더러 오신단 말이지. 예.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민철. 어, He is an actor in Korea, 맞아? An actor in Korea. 오케이, 그래서 성룡 의견. 어? 뭐라고? 다 요대로야 너도? 니들 뭐 공부하는 학습 태도라든지 학습 습관 다 뜯어 고쳐야 될 놈들이 자꾸 보여. 응. 너 니 의견도 요대로 그대로란 말이야? 아니면 니 의견 뭐 다른 게 있으면 빨리 좀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오늘 보강 한 7시 20분까지 가나요? 응. 아, 코리아가 아니고 얘네 코리안으로 고쳐야 된다? 응. 이유는? 왠지 오늘 기분은 코리아는 꼴 보기 싫고 코리언이 보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죠? 어? 기분 따라 하는 거잖아. 오늘은 어 꼴도 보기 싫다. 어 다 없애버려. 우리가 이 문법이라는 거 왜 배웁니까? 우리가 뭔가 틀린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데는 어떤 문법이 왜 이 과목 이름이 왜 문법일까요? 어? 어, 법. 법은 규칙이죠. 규칙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법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 어떤 이유로 이런 법을 지켜야 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 불에 길을 건너야 되는 법은 왜 생긴 거야? 어, 그래 다 이유가 있네. 모든 법에는 이유가 있지. 왜 라고 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답할 수 없는 법은 잘못된 법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코리아가 코리안 돼야 되는 것도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유가 뭔데? 오늘 대통령 기분이 빨간색 불에 길 건너라 하고 싶으면 자 오늘은 빨간색 불에 길 건너! 이러면 되는 거죠? 오늘 기분 따라서 어? 그렇죠? 내일은 노란색 불에 무조건 가야 돼. 내일은 노란색 불이 가는 거야. 오늘 내일은 노란색이 난 마음에 들어. 그렇죠? 뭐 옛날에는 나라가 그렇게 돌아갈 때도 있었어. 왕들이 통치할 때 미친 왕들이 한 번씩 가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 오늘은 저것들 다 죽여라! 그러다가 이제 지목이 나중에는 댕강 날라가지고 응? 자 우리가 무슨 규칙을 배웠으면 어떤 문장 속에 그 규칙들이 구현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규칙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 당연히 산소와 같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 일단 해석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아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어떤 규칙이 있더라. 어? 우리말 규칙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왜 영국에서는 왜 초록색 불에 워크라고 써있을 때 건너가야 되지? 우린 그냥 초록색 불인데 얘들 왜 워크라고 써있을 때 건너 왜 영국에서는 왜 사람들이 뭐 티타임을 왜 가지는 걸까? 그 나라의 규칙이니까 그 나라 규칙대로 하는 거야. 영국 사람들은 왜 티타임을 가지는 걸까? 왜 스페인 사람들은 시에스타 시간을 가지는 걸까? 그 나라 규칙이니까 남의 나라 규칙 배우는 거야. 자 0단계 소피아 이즈.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1번은 소피아는 외동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온리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온리의 뜻은 오직 단지라는 부사로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다? 하나밖에 없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유일한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나는 오직 너만을 사랑해. 어떤 너만을 사랑해? 어찌 너만을 사랑해? 어떤 너만을 사랑해? 난 오직 너만 사랑한대. 너 옆에 이제 쓸 거 아니야, 좀 이따가. 어? 어떤 너를 사랑해? 어찌 너를 사랑하는 거야? 어? 한글이 안 되고 있죠.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난 오직 너만 사랑해 라는 표현은 어찌 너만을 사랑한다. 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어떤 딸이라고 이건? 어떤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요. 소피아는 외동딸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어를 쓰든 언을 쓰든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only 때문에 쓰는 거죠? 도를 때문에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도를 만약에 그냥 소피아는 딸이다 라고 하고 싶었으면 뭐라고 그랬겠다? Sophia is a daughter 라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 only 라는 형용사를 붙였는데 이 only가 마치 아까 전에 나왔던 honest처럼 모음소리죠. 그래서 얘가 어나 언을 쓴 이유는 얘 때문에 써야 되는데 모음소리에 가로막혀서 그래서 어 도로였는데 언 only 도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를 언으로 고쳐 쓰는 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제발 미리 무슨 뜻인지 찾아보는 성의라도 좀 있어라. 어? 그래서 채빈 미리 무슨 뜻이지? 밀가루죠, 그쵸? 뭔데? 왜 미리 무슨 뜻인지 찾아보는 성이라도 내가 왜 가지라고 해요? 어? 영어를 공부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뭐? 해석이 돼야 된다며. 그러면 미리 뭔 뜻인지도 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해석이 돼? 해석이 안 되는데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 정말 어? 그 따구로 공부해봐. 어? 자, 그래서 미래 뜻이 뭐야? 식사죠, 식사.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 뭐냐? We have what? Three meals the day. 뭐 이렇게 돼 있어.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 우리가 먹는데 뭘 먹어요? 새끼를 먹는데요. 응? 뭐마다? 우리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데죠. 그렇죠? 난 환장하겠어. 좋겠어요. Three a meals는 도대체 어느 나라 문법인데? 이건 셋이서 싸우겠네. 셋이서. 어, three a meals 있으면 셋이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죠. 어, 누구랑 멱살 잡고 싸워? Three랑 a랑 meals, meal이 아니고 meals랑 셋이서 멱살 잡고 막 뒹굴고. 네가 도대체 여기 왜 있어? 아, 둘이는 한편이겠네. 어, 누구랑 한편이야? 프리랑 밀즈는 한편이겠네. 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 도대체 여기다가 어를 왜 넣어? 어, 3, 1 밀즈야? 어? 셋이다가 하나다가 밀즈야? We have three meals a day. 우리는 하루에 세 끼 먹는다.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고쳐도 되는데 이렇게 고쳤을 때랑 안 고쳤을 때랑은 하고 싶은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더라고 고쳤다 치자. 그럼 미스터 스미스 works at the university가 될 거고 해석은 스미스 씨가 뭐 한다? 일한다. 어디에서 일한대요? 그 대학교에서 일한대요. 이 더는 왜 쓰는 걸까? 그렇죠. 아까 대학교 무슨 대학교 얘기를 하나 했는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금호공대 얘기 막 했어. 아, 너 저기 쪽에 가면 옛날에 신평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쪽에 산동 쪽으로 금호공대 옮겼잖아. 한번 가본 적 있어? 하다가 아 맞다. 스미스 씨 그 대학에서 일하시잖아. 였으면 at the university겠지. 어? 아니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대학교 얘기를 하고 있다. 야, 스미스 씨 그 대학 다니잖아. 였으면 더를 쓰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읽어봐. University 뜻은 뭐야? 대학교. 얘가 U라며. 어? U 이렇게 쓰지 말고 뭐 이렇게 쓸까요? 어? 이거 뭐야?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요. Mr. Smith works at a university. 스미스 씨는 어떤 대학교에서 일을 하신다. 대학교 교직원이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He is an actor in Korean.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그는 뭐다? 배우다. 배우는 배우인데 어떤 배우? 한국에서 활동하는 배우다. 그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배우야. 여기 활동하는 이 어디 있어요? 야, an actor in Korea면 당연히 한국에서 일하는 배우란 얘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actor가 보통 명사고 he는 한 명이니까 여기에 어쨌든 어나 언을 써줘야 되는데 actor 할 때 에 소리가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어 actor는 안 되고 an actor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각각 다 어가 들어갔으니까 1, 2, 3 중에 뭔지 해야 되겠네요. Sophia is an only daughter는 채빈 an only daughter 할 때 어는 1, 2, 3 중에 뭐? 뭐라고요? 2번이죠. 어떤 공통점이 발견 안 합니까? 뭐가 풀이했을 때 아 그래서 이게 2번이구나. 이거랑 똑같은 문장 볼까? 지금까지 풀었는 것 중에서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 이거 똑같은 이유 아니었어 이거? 똑같은 이유? 어? 한 명이라는 정보가 중요해 안 중요해? 뭔가 일반화를 시키고 규칙을 좀 발견하세요. 어? 그냥 보면 복사기 인간 복사기 아무 생각이 없어. 도대체 왜 여기에 얘를 보고 2번에 어라고 하는지. 그 다음 We have 3 meals a day. 오케이. 그래서 준호 1, 2, 3 중에 뭐? 3번이죠. 그래서 3번은 경계가 명확하다 그랬어. 얘는 1 안 되고 1번도 아니고 2번이 절대 될 수 없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every day per day. 매일마다 세 끼씩 먹는다. 그럼 3번 Mr. Smith works at a university. 그래서 자민 이거 1, 2, 3 중에 뭐 때문에 쓴 어야? 1번 1이다. 한 개의 대학교에서 일한다. 그렇죠. 사람이 이제 두 개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 개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한 개라는 정보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2번이죠. 2번. 한 개라는 정보가 한 개의 대학교에서 일한다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중요하겠어? 됐습니까? 스미스 씨가 대학교에서 일한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처음 얘기하고 있어서 쓰는 어라고요. 그 다음 He is an actor in Korea. 오케이, 채빈, 1, 2, 3 중에서 왜? 2번이죠. 한 명의 배우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He가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actor, an actor. 지금쯤이면 1, 2, 3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 있다. 1번 방법이 있고 2번 방법이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 방법으로 준호가 한번 해볼까? 네. A day, a day, day, have, I have, has, have, 20, 20, 24, 24. A day has 24? Hour.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아, 괜찮습니다. 예. 누가 해보줄래? 민철이가 해주겠대. day is 24 hours. 자, 이번 방법은 내가 뭐 쓰라 그랬습니까? 뭐뭐가 있다. 이거 쓰라 했죠. 그렇죠? 그럼 시작이 뭐겠어? There is 뭔가 한 개가 있는 모양이죠.
There is 보자마자 뭔가 한계가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There is. 24 hours.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죠? A day. Okay. 손 봐야 될 곳이 몇 군데? 두 군데죠. 그렇죠? 손 봐야 될 곳 두 군데 보이죠? 24 hours. 앞만 길어봤자 day. 당연히 there are 24 hours. 24시간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에? 그래서 뭐? In a day. There are 24 hours in a day. 하루 속에는 24시간이 있다. 정용이는 안 보고 듣기만 해도 다 아는 모양이죠. 그렇죠? 응? There are 24 hours in a day. 하루 속에는 24시간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녀석 있죠. 1, 2, 3 중에 뭔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시카는 영어쌤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제시카 is a English teacher.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당연히 on. Jessica is an English teacher. 여기에 어를 쓰든 언을 쓰든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teacher라는 명사 때문에 쓰죠. 보통 명사인 teacher. 근데 거기에 모음소리 English가 끼었습니다. 어? She is a daughter였는데 she is an only daughter가 되는 거 봤습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Jessica is a teacher였는데 거기에 English라는 모음소리를 집어넣으면 an English teacher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뭘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보통 고칩디다. 어? 근데 여전히 a English teacher를 해놓고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 어? 오케이. 어쨌든 여기도 on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A day has 24 hours. There are 24 hours in a day. 여기서 on은 뭐 때문에 사용된 거야? 1, 2, 3 중에 뭐야 이거? 1번이죠. 됐습니까? How many days has 24 hours? 며칠이 24시간을 갖고 있는지 묻는 one이라는 정보가 중요한 거죠. one으로 one day has 24 hours. 됐습니까? 그러면 one을 two로 바꾸면 two days 해야 되겠죠. two days have 48 hours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on은 one이라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한 하루가 어떤 날은 24시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루가 24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어구요. 그 다음에 얘는 1, 2, 3 중에서 뭐? 당연히 2번이죠. 됐습니까? 제시카 몇 명이야? 오케이. 선생님이 한 명이란 정보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시카 is one English teacher로 바꿔 쓸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더에 대한 얘기. 와, 이거 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어. 와 지금 다른 학년에 두 배씩 시간이 걸리고 있어. 어? 그러니까 다른 학년에 2학년일 때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2학년인 애들이 1학년일 때 얘기하는 거야. 좀 더 빨리 합시다 우리. 네.
됐습니까? 자, 더를 쓰는 이유 총 다섯 가지죠. 첫 번째, 아까 그거. 두 번째, 너할 날. 세 번째, 뭔가 특별해졌어. 이 세상 모든 개가 하얗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무 밑에 있는 그 개가 하얗대요. 그치, 정용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일한 거. 통째로 외우라 했습니다. The sun, the earth, the moon, the sea, the sky.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게 틀리게 써있다 했어. 악기 앞에 더 쓴다고 얘기 안 했어. 악기를 연주하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얘기할 때 그때 악기 앞에 더를 쓴다. 됐습니까? 그렇죠? 더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가 뭔지 정리되어 있죠? 오케이.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어, 언, 더 중에서 골랐어라. 그러면 1번 준호. 네. Alex. Alex plays the drums. 2번 자민. Pass me the salt, please. 3번 민철. The elephant has big ears. 4번 채빈. The key on the table is mine. 계속해서 청룡. 5 Do you work 5 days a week? 오케이. 그래서 준호 의견. 몇 번인지 얘기해 주세요. 5번에 5번에 더 말고 아, 더 써도 되고 어 써도 된다. 어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채빈. 의견. 뭐라고요? 어떻게 의견이 없을 수가 있지? 그럼 이건 너 둘 다 했단 말이야? 의견이 나뉘었는데 너는 어느 의견인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견, 나는 더도 하고 어도 했습니다 이겁니까? 그러면 어울릴 것 같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Alex plays the drum. 하고 싶은 얘기 뭐다? Alex는 드럼 연주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더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1번. 5번이죠. 됐습니까? 이 표현이 악기 연주를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해서 사용한 더는 다섯 가지로는 아니지만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전부 다 왜 쓰는 더다? 특별해서 쓰는 더다. 됐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거라서 특별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라서 특별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뭔가 꾸미는 말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개가 하얗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무 밑에 있는 그 개가 하얗다고 얘기한 특별한 특정 개가 하얗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어 때문에 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해. The sky, the sea, the moon, the earth, the sun. 그 다음에 악기 능력,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능력이라서 악기 이름 앞에 더를 써. 그 다음에 pass me the salt please. 뭐 이거 뭐 의견이 안 나뉜 거 보니까 맞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거는 민철 몇 번? 2번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식탁에 모두 모여서 다 같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얘들아 곰탕 먹자 했는데 곰탕이 좀 싱거워.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 곰탕에다가 소금을 좀 넣으려고 뭐라고 하고 있다? Pass me the salt please. 나한테 그 소금을 좀 전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더를 보고 뭐라 그런다? 너 알 나 알 더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모두 소금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고 어떤 소금을 얘기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더를 보고 너 알 나 알 더 뭐라고요 정용?
어떤 상황이라고요? Okay, 계속해서 3번은 당연히 틀렸죠. The elephant has big ears. 왜 틀렸을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거? 코끼리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요? 큰 귀를 갖고 있대죠. 코끼리 큰 귀를 갖고 있다. 어떤 특정한 코끼리만 큰 귀를 갖고 있죠? 아닌가요? 코끼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코끼리 중에 작은 귀를 가진 애도 어떤 있을 수는 있겠지. 그렇죠? 뭔가 뭐 좀 약간 기형이 돼가지고 아니면 다쳐서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건 코끼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겠다. An elephant has big ears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1, 2, 3 중에 뭔지 얘기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on을 썼으니까. on을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뭘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key on the table is mine. 오케이. 그 이거 최빈아 해석은 뭐니? 그렇지. 방향을 잘 잡았죠.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열쇠는 내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열쇠가 다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정한 열쇠가 내 거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뭐 때문에 특정해졌습니까? On the table 이라는 이 녀석 때문이죠. 그래서 더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몇 번? 3번 됐습니까? 3번이 뭔데? 수식어가 명사 뒤에서 꾸며져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것이 되었죠. 특정한 거. 이 세상 모든 열쇠가 아니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이거 이 더는 2번의 더고요. 이 더는 3번의 더가 되는 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눈에 보이고 나도 보이는 그 탁자 위에 있는 그 열쇠는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건 2번이라고 쓴 거야. 너 알 나 알 그 탁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탁자 위에 있는 그 특정한 열쇠가 내 거다. 이 세상 모든 열쇠 다 내 거야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뭐 끄덕이게 해보면 누구는 뭐하니? 두유는 워크하니? How many days? 5 days. 좀 해석하면 너는 일하냐? 5일을 해놓고 여기 무슨 뜻이야? 그 주에 5일 일하니입니까? 일주일에 5일 일하니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거 아까 그거 할 거야. 1, 2, 3 이거는 어가 사용됐으니까 1, 2, 3 중에 뭐냐라는 거 해야 되겠죠. Do you work 5 days a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는 아직 안 했죠. An elephant has big ears. 나머지 얘는 악기 연주 능력 특별해서 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소금 좀 나한테 달라. 그 다음에 그 탁자 위에 있는 특정한 열쇠가 내 거다. 없고요. 얘는 그러면 뭐 An elephant has big ears는 왜 쓴 거죠 이거?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청룡의 의견은 어때? An elephant has big ears는 1, 2, 3 중에서 뭐다? 뭐 한 마리가 갖고 있다는 정보가 중요한지 그렇죠? 아니면 코끼리마다 라고 얘기하는 건지 뭐 아니면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사용된 녀석이다? 2번이죠. 됐습니까? 어떤 코끼리 한 마리를 그냥 얘기했을 뿐 코끼리 한 마리 그럼 두 마리는 작은 귀를 갖고 있나? 세 마리는 어때? 원이라는 정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뭐뭐마다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된 녀석을 보고 2번에 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특정이니 뭐쩌니 저쩌니. 그 다음에 5번 Do you work 5 days a week 할 때 언은 당연히 3번이죠. 너는 일주일마다 5일씩 일하니 넌 주 5일째 근무하냐. 그래서 얘는 every, per로 바꿨을 수 있다. 주 5일째
일주일마다 5일씩 일을 하냐? 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every는 다른 어하고는 1번에 2번하고는 전혀 다른 녀석이라 해서 3번의 어는 확실하게 구분된다 그랬어. 1번하고 2번은 약간 경계가 흐릿할 때도 있지만 일주일마다 5일씩 너는 일을 하니. 자, 그 다음에 B. 어색한 부분 찾아서 고쳐달랍니다. 1번 세빈. 더 문 이즈 하이 업 인 더 스카이. 자,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의견 물어볼지 모르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2번 자민. 더 걸 온 더 벤치 이즈 프리티 일 것 같다. 3번 채빈. 아, 채빈이 아까 했지. 청룡. 기타. 아, 여기 다 없애야 된다? Do you play guitar in? 요렇게? 오케이, 4번 민철. I have a bag. The bag is very old. 5번 자민. 'Is the pen under the desk yours?' 예. 그래서 채빈 의견. 3번에 채빈 여기가 있어요. Do you play a guitar in the band? 일 것 같다. 네, 말씀하세요. 3번에 Do you play the guitar in the band? Do you play the guitar in the band일 것 같다. 예, 뭐 하여튼 보겠습니다. 1번 The moon is high up in the sky.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뭐고? 달이 높이 있답니다. 어디에? 하늘에. 달이 하늘 높이 떠 있다. 아, 달이 하늘 높이 떠 있네. 얘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The moon is high up in the sky 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형광펜 칠해야 될 건 바로 The moon과 The sky죠. 그렇죠? 여기에 The 쓴 이유는 1, 2, 3, 4, 5 중에서 뭐? 4번이죠. The sky 앞에 있는 The 1, 2, 3, 4, 5 중에 뭐예요? 4번이죠. 됐습니까? 세상에 유일한 건데, 그러면 고유명사겠네? 아, 고유명사는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고유명사는 어떤 식으로 특별 대접해줘? 문장에 어디 가든 제문자 해주죠. 하지만 얘들은 고유명사가 아닌데도 특별 대접해줘야 되겠어서, 그래서 특별하면 쓰는 뭐를 붙이고 다닌다? 더를 붙이고 다닌다. The moon is high up in the sk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girl on the bench is pretty.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채빈이가 이거 전문적으로 해석 잘하던데, 채빈 이 문장의 뜻은 뭐다? 예? 그렇죠. 방향 잘 잡고 있죠. 벤치 위에 있는 그 소녀가 어떻다? 예쁘다.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벤치 위에 있는 그 여자아이는 예쁘다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여자 다 예뻐 보이는 모양이죠? 아니죠. 특정한 여자아이가 예쁘다고 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특정한 여자아이가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온 더 벤치 때문에. 그래서 이 더를 쓴 이유는 1, 2, 3, 4, 5 중에서 3번이죠. 수식어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선생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줬어. 수식어가 뒤에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개가 다 하얗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The dog under the tree is white가 무슨 뜻이었어? 나무 밑에 있는 그 개가 하얗다. 특정한 개가 하얗다고 돼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Under the tree 때문에. 여기서 뭔 때문에? On the bench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너는 기타를 연주하니 그 밴드에서 됐습니까? 너 그 밴드에서 그쵸? 기타를 연주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다? Do you play the guitar in the band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the가 두 개 있으니까 각각 이유가 각각 다르죠. Do you play the guitar 할 때 the는 1, 2, 3, 4, 5 중에서 몇 번? 5번 됐습니까? 악기를 연주한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n the band 할 때 the는 왜 왔을까? 아 밴드가 악기인 모양이죠? 그렇죠. 너알 나알 그 밴드죠. 너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니 그래서 얘는 이거 더가 있을 때 하고 여기에 문법적으로 뭐가 와도 상관없다? 어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가 왔을 때랑 더가 왔을 때는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진다. 만약에 Do you play the guitar in a band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뭔지 모르고 저 사람 맨날 기타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밴드에서 이 뭐 기타 연주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밴드가 어느 밴드인지 모르는 거야 이건. 어가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어떤 밴드에서 어떤 뭐 사람들하고 모여서 합주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밴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밴드에서 기타 연주하니? 라고 묻는 거고 여기에 더가 들어갔을 때는 아 나 그 밴드 아는데 혹시 너 거기에서 연주해? 라고 묻는 의미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뻔하죠. 4번은 몇 문장이야? 두 문장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더는 1, 2, 3, 4, 5 중에서 몇 번? 1번이죠. 됐습니까? 왜 1번이라 그러냐? 내가 가방 갖고 있다고 처음 얘기했으니까 이 녀석은 1, 2, 3 중에서 뭐다? 2번. 2번이죠. 나한테 가방 하나 있어. 근데 그 가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방이니까 어백이 하마. 어백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가방이 매우 낡았다. 그 다음에 Is the pen under the desk yours? 오케이. 아까 해석하는 거 보셨으니까 그래서 자민 이 문장의 뜻은 뭐다? 그렇죠. 탁자는 아니고 책상. 그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테이블이 아니고 데스크니까 책상 밑에 있는 그 펜은 네 거야. 이 세상 모든 펜이 다 네 건지 물어보고 있죠. 뭐 때문에 특정한 펜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더를 쓰는 이유는 1, 2, 3, 4, 5 중에서 몇 번? 3번. 수식어 때문에 특정한 것이 됐죠. 전문가께서 3번 저 이거 해석은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이유는 못 찾으십니까? 됐습니까? Is it yours입니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책상 밑에 있는 그 펜. 다시 말해 그것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누가? 아, 이 방의가 좋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누가? 이 방의 공기가 다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뭐 끊어읽기만 일단 표시합니다. 이 방의 공기 누가 다? 뭐 그다음에 2번 누가 루시는 누구를 다 좋아한다. 그다음에 누가 그 소녀는 다 토마스다. 그다음에 3번 누가 어디에서 다 됐습니까? 라이즈의 3단 변신 기억들 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1번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 air in this room is not good. The air in this room is not good. The air in this room is not good.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Lucy likes a boy. The boy is Thomas. Lucy likes a boy. The boy is Thoma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다? The, 영어로 The sun rises where? In the east. The sun rises in the east. The sun rises in the east. 오케이. 그러면 더가 총 이렇게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더 1, 2, 3, 4, 5 중에서 왜? 3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끊어 읽기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세상 공기가 다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특정한 공기가 안 좋아졌죠. 뭐 때문에? In this room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됐습니까? 네. The air in the room, in this room is not good.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그렇죠. It is not good. 됐습니까? 그것은 좋지 않아. What is not good? The air. The air is not good. What air is not good? The air in this room is not good. 무슨 공기 안 좋은지 내가 What air is not good? 이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공기? In this room에 있는 공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더는 더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1번이죠. 됐습니까? 같은 보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 그거 더죠. 아까 그 녀석 더. 그렇다면 여기 5가 있네. 그럼 1, 2, 3 따져야지 이건. 그렇죠? Lucy likes a boy. 내가 이거 물어보는 게 이게 one이라는 정보가 중요한가? 아니면 every란 뜻인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2번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빈이 생각할 때 이 a boy는 1, 2, 3 중에서 뭐? 그렇죠. 당연히 2번이죠. 오케이. 한 명의 남자애를 저 좋아한다라는 정보가 중요한 겁니까? 루시는 양다리 안 걸쳤다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원이라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very boy, 모든 남자애들 다 좋아해요? 보이마다 다 좋아해요? 그래서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죠. 그럴 때 2번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뭐 뻔하죠? 네. 더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4번. 4번. 더 좋아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사들. 통째로 그래서 외우라 그랬어. 둘 다. 됐습니까? The north, the south, the west, the east. The sun, the sky, the moon, the sea, the earth, the Venus는 안 합니다. 그냥 Venus예요. 어? 지구는 the earth인데 왜 금성은 Venus일까? 금성을 영어로 Venus라고 하는데 금성을 the Venus라고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아서 그렇다. 금성은 작기 때문에 특별하지가 않아서 더를 뺀다. 오케이. 화성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마르스라고 그러죠. 더 마르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마르스라고 할까요? 이거 누구 이름인데? 응? 이거 누구 이름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명사야? 그렇죠. 그래서 화성은 마르스인데 고유명사라서 고유명사에 더 붙입니까? 안 붙입니다. 비너스. 이거 비너스. 누구 이름인데? 아, 잘생긴 사람이다. 핸섬 보이다. 핸섬 가이다. 뷰티풀 걸인 줄 알았는데 여신의 이름. 여신의 이름이 여신. 미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식이고요. 비너스는 로마식이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늘이 매우 맑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더 sky is very clear. 그래서 더 sky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고 1, 2, 3, 4, 5 중에서 4번. 오케이. 2번 문장 칼질 하겠습니다. 누가? 브라이언은 왜? 나를 위해. 무엇을? 바이올린을 다. 연주한다. 오케이. 시제는? 현재. 그럼 빨리 S 써. 안 쓴 사람.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 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어? 언제까지 젓가락질 같이 가르쳐야 돼? 어? 이건 젓가락질 수준도 아니다. 이제는 포크질이다. 포크질. 어? 젓가락질은 어렵기라도 하지. 오케이. 누가 더? 브라이언 plays 더? 바이올린. 바이올린 못 사갖고 또 찾아봤겠죠. Why? For me. Brian plays the violin for me. 그래서 the violin. 더스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5번. 5번. Brian이 나를 위해 축구를 한다. Brian plays soccer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운동 어떤 구기 종목을 한다 할 때 구기 종목 soccer, baseball, 뭐 basketball, 배구가 뭐더라? 발리볼, 배드민턴 이런 것들 구기 종목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는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는 거 지금부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Focus 15 제목이 뭐?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안 쓴다는 거지? 아, 더를 안 쓴다는 얘기인가요? 67%만 얘기했네요. 언. 더나 어나 언을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답니다. 됐습니까? 더. 더 무슨 관사였더라? 정관사. 어는? 부정관사는 not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부정관사라는 건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누구 때문에 얘기한 거라고? 두 번째. 됐습니까? 됐습니까? 뭔가 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처음 얘기하기 이 세상에 코끼리가 많은데 코끼리가 큰 귀 갖고 있다고 An elephant has big ears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더나 언을 쓰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설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식사를 한다란 표현일 때 이것도 그냥 식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식사를 하다라는 표현일 때 어도 안 쓰고 언도 안 쓰고 더도 안 쓴대요. 왜 그럴까? 이거 무조건 외울까요? 도대체 식사하다 아침 먹다 점심 먹다 저녁 먹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도 안 쓰고 언도 안 쓰고 더도 안 쓴대요. 왜 그럴까? 식사는 야 너 점심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아직 안 먹겠네? 아직 먹었어? 놀리세요? 아침 먹었어? 그치. 아직 먹어야지. 그래서 내일 아침 먹니? 안 먹어. 아침 원래 안 먹어? 네. 벌써 발팔이야? 자, 밥 묻나? 그렇죠? 밥 묻나? 이거 하루에 쓸 일이 많죠? 그렇죠? 자주 쓰는 표현이죠? 서로서로 자주자주 할 만한 표현이죠? 그렇죠. 자주 쓰는 표현인데 길어지는 게 좋을까? 최대한 짧아지는 게 좋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Did you have a dinner? 귀찮아서 Did you have dinner? Did you have breakfast? Did you have lunch? 한다고요. 밥 묻나? 한다고요. 어? 밥 묻나? 한다고요. 됐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고 밥 묻스? 한다고요. 밥 묻스? 하려니까 길어진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그래서 어나 더 쓰면 귀찮다. 그래서 안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먹다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렇게 쓴다고요. 됐습니까? 밥 먹나?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너는 하나의 아침을 먹었니? 이렇게 안 한다고. 됐습니까? 너는 하나의 점심을 먹었니? 안 한다고요. 아침은? 점심은? 한다고요. 그래서 식사 앞에는 더 다 안 쓴다고. 됐습니까? 예. 예, 외울까요? 아니요. 그냥 이해를 하란 말이야. 이거를 공부하는, 여러분도 이제 혼자 집에서 이거 공부하는 거야. 막 책 사가지고 막 식사, 운동, 경기, 과목, 교통수단 앞에 명사를 쓰지, 아니 뭐 더 안 쓴다. 이렇게 외울래요? 아니요. 은가히 잘 외워지겠다.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하라고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경기는 벌써 얘기한 것 같은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피아노 연주하자.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특별한 거 얘기했지? 여기 yeah. 다녀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예. Play soccer. 여기 다녀야 되겠지? 아니요. 여기요? Play soccer. 여기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다녀야 되나? 아니요. 저기 다녀야 되나? 운동장 가야죠. 운동장 가면 하면 되지. 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안 쓴대요. 운동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마치 운동 경기 앞에 관사를 안 쓴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반드시 어떤 표현일 때? 운동을 하다! 라는 표현일 때 안 쓴다고요. 선생님, 저, 베이스볼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어떤 영어 문장을 내가 막 봤는데 베이스볼 선생님 베이스볼 야구니까 운동 경기잖아요. 그러면 앞에 더 쓰지 말라고 선생님이 가르쳐놓고 왜? 응? 하면서 나 내 멱살 잡는 애 있더라니까. 와가지고 막 갑자기 문 확 열고 들어오더니 선생님 베이스볼 앞에 안 쓴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멱살 막 잡고 막 흔들리라니까. 선생님 저 길 가다가 베이스볼 봤다니까요 이러면서 막 멱살 잡더라니까. 결국 내가 다시 그 새끼 멱살 잡고 내가 흔들었지. 야 너 그거 야구한다는 뜻이지? 그랬더니 아니요 야구공이란 뜻이지. 야구공 당연히 될 수 있지. I have a baseball. 나 야구공 갖고 있다. 당연히 써야지. 야구를 한다. Play baseball. Play soccer. 이럴 때 안 쓴다고요. 네. 니들 함부로 이제 나 멱살 잡지. 나 분명히 가르쳐 줬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목.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면 막 여러 가지 과목들 하면 막 기분 좋죠? 아니요. 그렇죠. 막. 오늘 막 수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막 체육도 하고 기분 좋죠? 네, 기분 안 좋지? 네. 좋아요. 어? 아, 기분 좋아? 오케이. 그래서 과목 특별 취급 해줄까 말까? 하지 마요. 미치겠다. 진짜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특별 취급 해가라. 하지 마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뭐? Study English, Study Math, Study Korean. 알겠습니까? 과목 꼴도 보기 싫은데 거기다가 나 더 붙여가지고 막 이 귀한 거 이렇게 해줄 거야? 귀한 명사님 이럴 거야? 안 된다고요. 안 쓴다고요. 그래서 됐습니까? 과목 뭣도 취급해 주지 마. 아무것도 주지 마 얘한테. 어도 주지 말고 더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그렇지? 네. 됐습니까? 선생님 저 아까 전에 on English 봤는데요. 야, 네가 본 건 제시카 is on English teacher겠지 이놈의 시계야. 여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놈이 탁 들어 중학생 탁 들어오고 선생님 English 과목명 나 더 쓰지 말라더니 선생님 더 나 봤단 말이에요 말하면서 막 역사 잡더라니까. on English teacher겠지 이 새끼야. 됐습니까? 네. 과목을 얘기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이런 표현. 버스 여러분들 이거 만나본 적 있어 나랑. 근데 만나본 지 좀 돼갖고 제가 기억 안 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할 때 자, by가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을 가진 앞제비시 전치사입니다. by를 사용하면 그냥 by bus 이렇게 나와요. by bus. 그럼 차를 타고는 뭘까? 버스 타고 와 by bus면 차를 타고는 뭐겠어? by car겠지. 기차 타고 by train. 됐습니까? 지하철 타고 by subway.
알지? 서브웨이 다 알죠? By subway, by car, by bus 한다고요. 근데 by car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On a bus라고요. On a bus. On bus가 아니고 on a bus. 그러니까 by를 쓸 때는 관사를 안 써야 돼. By car, by bus, by car, by train 한다고요. 근데 on 이런 거 썼을 때 그 다음에 차를 타고가 뭐였더라? By car 하고 같은 말은 in a car예요. 버스 커 작아? 커요. 그렇죠. 그래서 on a bus래. car는 버스보다 작죠. 그래서 뭐 a car in a car. 그럼 기차 타고는 뭘까? on a train. 됐습니까? 비행기 타고 on an airplane 하면 되겠죠. by airplane 하든지 on an airplane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by를 쓰는 경우에는 안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by bus, on a bus, by car, in a car. 가르쳐줬대이? 됐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 밥 묻나. 최대한 짧게 하라고요. have dinner. did you have dinner? Did you have lunch? 됐습니까? 운동 경기. 아유, 플레이. 둘 다 운동 경기를 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다 동사 못 쓰는데 플레이 쓰는데 플레이 뒤에 악기는 특별한 능력이라서 아이고 특별치 그 플레이 더 피아노. 하지만 공 갖고 노는 건 그냥 굳이 안 배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Play soccer, play baseball, play volleyball, play basketball. 그다음 아유 과목. 아유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최대한 짧게 해서 훅 지나가게 만들었어. Study English. 됐습니까? Study Korean. 됐습니까? Study History. 됐습니까? 그래서 쭉쭉 얘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7시에 아침 먹는다가 보이죠. 그래 나는 먹는다. I have what? Breakfast. When? At 7.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그래서 When do you have breakfast? 또는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얘기하라 그러면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라고 묻겠죠.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오케이. 밑으로 갑시다. 누가 다? We study. What? She and math. 그렇죠. We study English 끝나고 math 하러 간다며. 그렇죠. 됐습니까? We study English and math. 우리는 영어와 수학을 공부한다. 됐습니까? 과목명이라서. 여기다가 막 on English and on math. 뭐 the math. The English and the math 하면 아우 안 그래도 하기 싫은 말 하는데 너무 길게 말하면 더 짜증나잖아. 그렇지. We study the English and the math. 한번 넣어보자. 넣고 읽어보자. 뭐라고? We study the English and the math. Okay, 이번엔 놓지 말고 We study English and math. We study English and math. 빨리 지나가면 기분 좋죠. 됐습니까? 네. 과목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는 축구한다가 보이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반갑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그는 축구합니다. He plays soccer. 일요일마다 on Sundays. on Sundays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every Sunday. 그렇죠. every Sunday. 오, every Sunday면 every를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per Sunday, a Sunday.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근데 좀 어색해서 여기는 every Sunday를 쓰일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we go. where? 아, 미안. they go. where? How? By bus. By bu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들 학교에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뭐라고 묻겠다? How do they go to school? 어찌 간다? 버스 타고 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On a bus. 됐습니까? They go to school on a bus, by bus. by를 썼을 경우에 안 쓴다 그랬어. by bus, by car, by bus, by car, by train, on a train, in a car. in a car.
그치? 어. 맞죠, 맞죠? 어. 근데 왜 그럴까? 자, 이거 한번 써보면, 이거 바이 같은 경우 한글로 써볼까? 바이, 버스. 이렇게 되죠? 예. 그쵸? 요거, 모음으로 끝났죠? 예. 그쵸? 오너 버스. 여기에 니은하고 어하고 착착 붙네. 오너. 오너. 이너카. 여기에 니은하고 어하고 착착 붙네. 이너카. 자음 다음에 모음 오니까 얘가 어란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자음 소리 다음에 모음 소리 오니까 잘 서로서로 잘 달라붙네요. 방해가 소리적으로 방해가 되나요? 방해가 안 되나요? 방해가 안 되죠. 오히려 온 버스 하면 뭐하고 뭐하고 충돌을 일으키냐? 자음하고 자음끼리 충돌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자음 다음 모음 나오고 자음 나오고 이러니까 발음하기가 별 부담이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넣어주는 거야. 하지만 by a bus 하면 여기다가 어를 넣어주면 by a 하면 여기에 모음하고 모음이 충돌을 일으키겠죠. 별로 뭐 알겠습니다. On a bus in a car. 어, on a bus in a car. By a bus 해보세요. 저, 여러분들 by a bus 해봐. By a bus. On a bus. 아예 고맙습니다. 억지로 머릿속에 때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내가 지금 하는 건 뭐냐? 니들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외워야 될 것들을 나름 이유를 제시해줬어. 반문나. 알겠습니까? 예. 어우, 과목 꼴도 보기 싫어. 축구 뭐 그냥 뭐 안 배워도 하면 되는 거지 뭐.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여기서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설명돼 있어. 시설물이 본래 목적이나 기능으로 사용할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뭔 소리지? 자러 가다? 자러 가다. 응. Go to bed. 베드의 뜻이 뭐죠? 침대. 침대죠. 그렇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 잠자리. 자기 위한 장소. 자, 침대란 뜻일 때 무슨 명사지? 그러니까 명사 중에 어, 보물집 고추 중에서 뭐냐고요? 아, 아, 보통. 보통이죠. 또 드래곤플라이 생각하고 계시지 말고요. 이 뜻일 때는 뭐다? 아이디어란 말이야. 응? 네. 해피니스가 뭐지? 행복. 무슨 명사야 이거? 수상명사죠. 아, 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안 쓴다고요. 응? 자러 간다 일 때는 그래서 안 쓴다고요. 이게 무슨 명사라서 추상 명사라서. 네. 응? 그렇지 채민아 맞지? 그렇죠? 자 내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깜빡하고 폰을 네. 놔두고 나왔어. 그렇죠? 큰일이다. 알았어, 욕하지 마시고. 시커드 셀프 외워놨더니 딴 거 하고 있어, 그치? I went to bed because I didn't bring my cell phone. 내가 뭐 했답니까? 침대로 갔대죠. 네. 내가 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맞다! 폰 가져가야지! 그럼 이 문장을 보고
원어민들은 웃겠죠. 어, 왜 웃을까? 여기서 뭐라 그랬기 때문에 난 자러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러 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난 자러 갔다.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붙여놨어. 내가 휴대폰은 안 챙기고 나와서 자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와서 휴대폰까지 가지러 가기 위해서 침대로 갔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아이디어에게 간 거야? 어떤 물건에게 간 거야? 어떤 물건에게 갔단 얘긴 거야, 이거. 뭐, 덜을 쓰는지 마는지 뭐, 나는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외우면 되죠? 아,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을 거야. I want to score on Sunday to I went to school on Sunday to play with my friends. Okay.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답니까? 학교로 갔대죠. 그렇죠? 언제 갔대요? 일요일날 갔답니다. 왜 갔답니까? 친구와 함께 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일요일날 학교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장을 보고 원어민들이 웃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스쿨의 뜻을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뭔데? 학교. 학교란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 공부하는 장소라 뜻이 있다고요. 어? 공부한 장소죠. 그쵸? 네. 학교는 공부하는 장소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하러 갔다는 얘기인 거야? 공부하러 갔대죠. 공부하러 갔대요. 공부하러. I went to school. 언제 갔대요? 일요일날. 그쵸? 뭐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일요일날 공부하러 학교 갔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요. 이 스쿨이 물건이 돼야 돼? 아이디어 공부하는 장소가 돼야 돼? 물체가 돼야 돼? 물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나는 학교에 공부 말고 딴 거 하러 갔다가 된다고요. 어떤 물체에게 갔단 말입니다. 어떤 건물에게 갔다 이 말이 됩니다. 네. 이거 뭐 이해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졸고 있는데 이해를 못했다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알겠어. 근데 그 문제풀이를 그렇게 해오죠. 자, 스쿨이 학교란 뜻도 있지만 공부하는 시간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공부하는 시간이란 뜻도 있다고요. 학교면 무슨 명사야? 보통 명사라고요. 어떤 건물, 물체니까. 근데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장소란 뜻이면 무슨 명사라고요? 추상명사, 아이디어라고요. 그러면 after school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after the 또는 after a school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자, after the school은 무슨 뜻일까? 방과 후에. 그 학교 건물 뒤에 이 말이죠. 이게 아이디어야 물체야 지금. 뭘 보고 할 수 있는데 얘를 보고 할 수 있다고요. 어? 이건 그 학교 뒤에서 있듯이 학교 뒤에서 애들이 나삥 뜯었다. 어?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어디에서 그 학교 있잖아. 너도 알고 안 하는 그 학교 뒤에서라고요. 근데 공부하는 시간이 끝난 이후에 라고 하고 싶으니까 얘가 물건이 돼야 돼? 아이디어가 돼야 돼? 공부하는 시간 하나, 공부하는 시간 둘 하죠, 그쵸?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명사가 돼야 된다고? 추상 명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쓴다고요.
진짜 이걸 안다고 봐야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자기 위한 장소로 가다 go to bed. 침대로 가다 go to the bed 또는 go to a bed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나 더가 있으면 자기 위해서 가는 거 말고 다른 이유로 침대에 간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go to school도 go to school이면 뭐 하기 위한 장소로 간다는 얘기야 이건. 공부하러 어딘가 간단 말인 거야 이건. 어 공부하러 가니까 그럼 공부하러 가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go to a school이나 go to the school이 오면 그건 채빈 무슨 뜻이 된다? 공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어떤 물체, 어떤 건물에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여기에 어를 써야 될지 더를 써야 될지를 물어본다니까. 그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0단계가 돼야 되겠죠. 어 문장 전체를 봤더니 이게 뭐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 말고 딴 이유로 학교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파악이 돼야지 어를 쓸지 더를 쓸지 결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Church 무슨 뜻이야? 교회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예배하는 시간이나 장소라는 뜻에 무슨 명사도 된다? 추상명사도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같은 경우에 오케이 읽어볼까요? I went to a church. 라면. I went to a church to eat some 라면. 라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어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라는 어떤 건물로 갔단 얘기죠. 네. 그렇죠. 뭐 하러 갔어? 라면 먹으러 간 거죠. 됐습니까? 예. 신을 숭배하러 간 거야? 라면 먹으러 간 거야? 그러면 철치를 철치의 용도대로 쓴 거야? 식당처럼 쓴 거야? 식당. 여기 가면 교회 가면 라면 준다던데? 그렇죠? 나는 예수님 하나도 안 믿어도 라면이나 먹을까? 이런 사람은 여기다 뭘 쓰겠다? 어를 쓰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고 진짜 내가 저희 주님을 열심히 믿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다? 나는 뭐 하러 어디 갔다? 예배하러 교회 갔다가 된다고요. Yes. 됐습니까? I go to school 하면 나는 뭐 하러 어디 갔다? I go to school 하면 나는 뭐 하러 어디 갔다? 예배하러. 아니, school. 공부하러 학교 갔다고요. 근데 I go to a school 하면 나는 학교로 갔다. 공부 말고 딴 이유로 학교 갔다고요. 예. I go to bed 하면 나는 뭐 하러 어디 간다? 잠자로 침대를 갔는데 I go to a bed나 I go to the bed 하면 침대. 자는 거 말고 딴 이유로 침대라는 물건에게로 갔다. 유튜브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추가 설명입니다. 식사명 앞에 수식하는 말 어떤 시가 오면 관사를 써야 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뭔 소릴까? 맛있는 점심 먹었니? 하고 싶다. 그러면 have delicious lunch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한다? have a delicious lunch 라고 해야 된다고요. 런치가 길어졌죠. 그쵸? 특정한 뭔가 좀 뭔가 의미가 덧붙여졌죠. 그러니까 이제 정식 원래 규칙대로 한다고요. 밥문스 안 하고요. 맛있는 점심을 먹었니?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밥문나가 아니고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나 언이 되살아난다고요. 시 되는 그렇죠.
그 프로이드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죠. 수면 학습 방법. 무의식 속으로 다 이제 넣는, 그러니까 네. 뭔가 그냥 탁 보면 아는 거죠. 답을 저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답을 탁 보면 그냥 바로 아는 거죠. 부러워 죽겠어. 얼마나 천재인지. 오케이. 어색한 부분을 고쳤어라 해서 해올 거. 그래서 on foot 뭔 소리인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여기서 모르는 건 내가 뭐 이거 찾아오라 그래야 찾아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관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1번, 2번, 3번, 4번 하고 그 다음에 5번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사 어, 언, 더가 이 자리에, 이거 분명히 명사인데, 이거 분명히 명사인데 왜 이 자리에 어, 언, 더가 없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가지. 그래서 A에 마찬가지 B에 있는 문제들 해서 1, 2, 3, 4, 5 중에서 뭔지 말씀해 주셔야지 되겠죠. 1에서 5 중 뭐냐. B도 마찬가지 1에서 5 중에 어떤 이유로 관사가 없는지 됐습니까? 뭐 이 정도 했는데 여기도 이쯤이면 여기는 자동으로 되겠지 설마.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인사하세요. 포커스 16은 뭐야? There is, there are. 반갑죠? 오케이. 계속. 처음부터 좋았고, 처음부터 싫었죠? 아, 그거 모두 아셨습니다. 아, 편지 내가